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나라 분이세요? You are from? 캄보디아 사람. 캄보디아? 네, 어우, 따뜻한 지방에서 오셨네? 핫, 거기는 핫, 썸머 핫. 네. 여기는 윈터 쿨? 아이고, 좋아. 네, 많이 좋아요. 네. 오늘 5일장, 지금 몇분안 나오셨길래, 제가 아까 촬영하고 갈라다 그래다가 다시 왔거든요? 예, 우리 사장님 뭐 갖고 나오신 거예요?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요거 뭡니까, 요거는? 짝도대야. 카지노대야. 커시넷? 네, 카지노. 아, 요거 갖고 오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하고 한몽다리에 얼마에 파시는 거예요? 5천이야. 5천원. 네. 요거는 뭐예요? 짝부릇이야. 짝부릇. 짝부릇? 네, 짝부릇. 이름이 이거는 안 적혀있네? 하나 먹어봐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이 이게 무슨 맛일까요? 네. 캄보디아에서 요거는 많이 먹나요? 네, 많이 먹어요. 어떤 용도로 먹나요? 혹시? 바삭바삭한데? 네, 그렇게 바나나 맛도 나고. 바나나 안. 열대 과일이에요? 네, 똑같아. 프렌. 네? 네, 프렌. 자, 그렇고 요거는 얼마? 5천이요. 이것도 5천원이에요? 네. 와, 내가 한번 사 먹어봐야 되겠다. 자, 요거는 뭐예요? 후추, 캄보디아 후추. 아, 캄보디아 후추. 네. 진짜 이게 원산지가 캄보디아? 네. 캄보디아. 이건 뭐예요? 캄보디아 꿀. 꿀이에요? 네, 꿀. 캄보디아 꿀. 와, 이건 얼마? 한개 2만 5천이요. 이건 2만 5천원? 네. 아, 진짜 이게 캄보디아 꿀이에요? 진짜요. 와, 그렇구나. 이거 하나 맛볼게요. 네. 네. 이거 5천원이라는데. 아니, 5천원, 이게 뭐예요? 짝뚜루예요. 짝뚜루라는데, 캄보디아 이렇게 열대 과일 같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는요? 이거 뭐예요? 이건 코시넷. 우리 많이 보죠? 땅콩 종류 비슷한 거. 땅콩. 오늘 장날이에요? 네. 상인들이었고. 네. 여기 장날인데, 의장이 좀 세락을 해갖고 많이 죽었대요. 근데 이제 여기 전철 여기 생기니까 아마 봄에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지금은 날씨 춥고 또안 나오신 것 같아요. 없는 데다가. 우리 사장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멀리 왔어요. 4km예요. 저보다 멀리 왔을까? 어디서 오셨어요? 분당. 예? 분당. 군산? 분당, 분당? 전 밑에 충청도에서 가시오. 4시간 걸렸어, 4시간. 우리 여기 캄보디아 분인데, 이렇게 시장에 나와서 이거 파신다고 그래갖고, 제가 한번 유튜브에 소개 좀 해드리려고. 우리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3년 됐어요. 3년? 네. 그러면, 여기 일로? 뭐예요?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짭. 저는 남편. 아, 한국 분이세요? 네. 아, 그러셨구나. 네. 아,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다문화 가정이네? 네. 그럼 자제분은? 둘? 셋. 셋이에요? 네, 세 명. 와, 애국자다. 네. 한국에 인구가 없는 거 알죠? 네. 그 애국자예요. 한국, 딸, 한 년? 한 명. 캄보디아, 두 명. 두명 있어요? 네. 딸이 하나, 아들이 네. 둘? 네. 그러면 딸이 큰 딸? 큰 딸. 그다음 큰 아들. 딸? 딸. 아들. 아들. 아, 네. 중간이구나. 네. 아, 정말 대견하시다. 네. 한국에 오셔갖고 남편분 만나갖고 자제분을 이남 1년에 아들 둘, 딸 하나. 네. 아유, 고맙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오셔갖고 생활을 해보시니까 추운데 어떠세요? 인장은 짧지. 그렇죠. 짧아요 지금. 아, 네. 조금 달잖아. 네, 한국 추위 좀 어떠세요? 추운 거. 추워? 추워. 네. 한 번에는 추운 게 없잖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한국에 생활하시기가 좀 어렵죠? 네. 겨울에. 네. 또 이쪽은 북쪽이라 더 어렵고. 네. 제가 한번 이거 한번 먹고 싶 갖고 제가 사갈게요. 네. 이게 이름이 정확하게 제가 못 들어갖고. 캄보디아 말.
Now. 그 나오? Now. 네. 그 나오? Now. 한번 제가 인터넷. 화이잔띠. 이 맛이 좀 독특해요. 네네. 한국 사람 입맛에는 조금 향이 있는데. 네. 그래서 한번 제가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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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고. 그럼 오늘은 좀 많이 팔았어요? 오늘 못 팔았어요. 3시에 왔어요. 3시에 와갖고. 공부했네. 아, 그러면 제가 게시 처음으로 해야 되네. 네. 그래요? 아직 샀어요. 다른 사람 건데 사람 말 안 하는데. 샀어요. 샀어요? 네. 과자 저거 언니도 하나 먹어보고 하나 팔아줘. 자, 우리 또 직장 다니는데 학벌지에 사람이 돼서. 우리 또 한국에서 네. 오셔갖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적은 거지만 네. 아 이렇게 하나 좀 사갖고 뭐 아 제가 먹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네. 네. 아, 아무나 주시면 되고 요거 하나 가지고 네. 요거 한번 네. 먹어볼게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래요? 카나오. 카나오. 한국 말 카나오. 카나오. 네. 어 좀 기회 되면 한국 사람에게 요거 네. 한글로 써주시고. 네. 여기다가 뭐가 좋다는 거, 효능, 네. 좋은 점, 네. 몸에 어디가 좋다는 거 이렇게 알려주시면 더 잘 팔릴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사장님 조금이라도 이제 요거 네. 제가 먹어보고 우리 캄보디아 네. 다문화 가정이시고 또 한국 분 만나셔갖고 이렇게 한국에서 지금 몇 년 사신 거예요? 13년 됐어요. 13년? No, 이거 아니 여기 한국에 오셔갖고 몇 년 되신 거예요? 저는 예 한국 코리아. 그래. 결혼하셔갖고 남편? 예. 아, 남편. 한국에 오신 혼자. 지가 몇 년 됐어요? 2여. 10년. 10년? 예. 10년 됐어요? 네. 10년 됐는데 지금 아들 둘에 딸 하나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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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남편분이 좀 잘 해주세요? 네. 진짜요? 저는 캄보디아, 남편이 캄보디아 말 잘해요. 아, 캄보디아 분이세요? 네. 아, 한국. 저는 남편 예, 한국 사람. 분이고 네. 그렇죠. 네. 예, 캄보디아에서 오셔. 캄보디아 왔어. 예. 많아. 예. 네. 그래요. 자, 여기 저는 유튜브예요. 네. 네. 감사드리고 네. 오늘도 조금 유튜브 여기 또 방송에 나가시면 또 알아보시고 하니까 또 여기 장사 또 오실 거죠. 네. 올 장마다 네. 예, 봄에도 한번 또 들리고요. 예, 지금 여기서 3년 되신 거죠? 네. 요 장사는. 네. 이거 좀 하나, 또 우리 다문화 가정인데, 캄보디아 오셨는데, 열대 과일인데, 이거 5,000원이니까 저렴해요. 하나 좀 팔아주시죠. 저도 하나 샀어요. 오늘 하나도 못했대. 네, 그래서 하나 팔아주세요. 네. 언니도 이거 하나씩 먹어보고 좀 사. 이거 캐시나, 캐시나. 요걸 먹어보든 요걸 먹어보든 하나 잡숴봐, 언니들. 네, 캐시나. 이거 하나, 캐시나 하나 먹어보세요. 언니 이거 하나 먹어봐. 악세 먹어봐. 무슨 어디 가자는데? 그 캄보디아. 베트남 아까 캄보디아 열대 과일인데 맛있어. 맛이 아저씨도 하나 드려요. 독특하고. 아저씨도 드려요. 나 보고 하나 사 좀. 팔아줘요. 과일이야? 자 힘내시고 아주 손 시려운데. 네. 네. 추워 많이 네. 추워. 그럼 제가 처음으로 게시한 거네. 아이고 말 못해요. 네. 네. 그래요. 고맙고요. 네. 네.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거는 못했지. 이건 저도 볶은 거, 이건 변하진 않아, 언니. 네. 그럼 5,000원에 하나 또. 아니, 안 되지. 아니, 그냥 가시라. 네. 아니, 2년, 3년 괜찮아요. 2-3년 네. 두고 먹어도 괜찮지. 네. 후추가 좀 맛이 틀려요? 먹어보니까? 맛이 틀려요. 틀려요. 좀. 아, 그래요? 향이 외국 향이에요. 우리나라 후추하고 틀리구나. 네. 진짜 외국. 야, 이거 후추 맛있으면 하나 사자. 아니야, 근데 그렇게 많이는 필요가 없는데. 이건 후추 어디 뭐지? 저기 고기 삶아 먹는 게 좀 너무 좋고 좋아. 양념할 때. 이게 볶은 거라고요, 이렇게? 네, 네. 볶음. 그러면 5,000원어치 팔 수 있어요? 5,000원? 네. 5,000원. 5,000원 부담 안 되잖아요. 5,000원어치만 사도 네. 되는데. 아니, 그러면 이제 저 아저씨 5,000원 우리 아트. 아니, 나는 5,000원 네. 가 그러면 다음엔 사시고 많이는. 네 또 오시면 또 올장에 오신다니까 그럼 아니 후추는 저기 그 자주 먹지 않아? 아니 먹기는 먹는데 이렇게 많이 향이 좋아 향이 좋아 이거 저는 저는 오빠 캄보디아 땅
많이. 캄보디아에 산지 오빠 땅에서 먹은 거라고. 아,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다는 거죠. 네. 또? 근데 많이는 필요가 없어. 반만 하면 좋은데. 네. 일단 그거 디딘 거, 그거 네. 한번 네. 드셔보세요.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올게요. 네. 네. 네, 많이 파세요. 많이 파세요. 네, 잘 살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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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힘내시고. 네. 어머니 네. 고마워요. 아유, 제가 고맙죠. 건강들 하세요. 네. 어머니, 저 다음에 또 여기 올게요. 예, 네, 한번 봄에 오면 좀 많이 활성화되었고요. 어머니 돈 좀 많이 보셔야 돼. 네. 이제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 네. 수고하세요. 네. 아이고,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또 이렇게 이주하신 분이 또 이렇게 저기 뭐야, 열심히 사시니까 네. 제가 그냥 갈 수가 없네. 그 아들 둘에 딸 하나를 키우시고. 자, 좋은, 어디서 오신 거예요? 아, 서울이지. 여기 아. 연천 그 전철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냥 그 심심해서 네. 장 구경 좀 하러 왔더니 추워서 아무도 없네. 아 그리고 유튜브 혹시 보시면 아유, 미스터 노을 치시면 돼요. 미스터 노을. 예. 선셋. 아니요 미스터 노을 그냥. 노을이 센 선셋 아니야? 예 맞아요. 예 근데 하도 어려우니까 제가 선셋으로 했는데 미스터 노을로 바꿨어요. 이제 한번 볼게요. 예, 미스터는 뭐 시군님이란 네, 뜻이니까 네. 노을시 노을님이니까 그렇게 해갖고 했어요. 아 저는 그냥 오일장 많이 찍고 전통시장 찍어갖고요. 예, 그거 꿀이라고 드네. 아이고. 어, 꿀 그. 야, 꿀도 그 비싼데. 어. 와, 또 서비스를 주신 거예요? 아니 하나 사면 하나를 주면 어떻게 또 망하겠어요. 네, 아무튼 네. 어, 저분도 정이 넘치시구나. 예. 아, 또 제가 와갖고 같이 이렇게 팔아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새벽 가시고요. 건강하세요. 네.